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오늘 계속해서 12강 영어 부흥의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시리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12시간. 자, 오늘은 가다오다 동사를 배우겠습니다. 가다오다 동사. Jesus walked죠. 가다오다 동사는 뒤에 뭐다?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완전, 그죠? 완전 뭐다? 완전 자동사라고 그랬어요. 완전사. 완전 스스로 뭐야? 완전히.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죠.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다? 스스로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없이, 뭐 없이. 그치, 목적어 없이. 목적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명사, 뒤에 명사를 필요하지 않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이 뜻이 뭐라고 했죠? 가다, 오다라는 뜻이랬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왔죠? 주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는데? 가다라, 뭐야? 오다의 뜻을 가진 동사가 오잖아요. 동사가 오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전화부가 바로 나온다. 전치사 명사 뭐뭐 하기 위하여 부사. 문장 맨 끝에 나오는 부사는 뭐였어요? LI가 안 붙는 부사가 문장의 맨 뒤에 나온댔죠? 그래서 LI가 안 붙는 부사가 맨 뒤에 나온다. 그래서 주어 가다오다 전화부. 시작. 주어 가다오다 전화부. 주어 가다오다 전화부. 주어 가다오다 전화부. 그래서 주어. 자, 문장 볼게요. 지저스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걸어갔다죠. 걸어갔다. 걷는 거 움직이는 거잖아. 가다오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왔어요? 전치사 명사가 바로 뒤에 나왔죠. 주어 가다오다 전화부. 주어 가다오다 전화부. Jesus walked on the water. Jesus walked on the water.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좀 하기 위하여 쓸 수 있어.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해볼까? 보여주기 위하여 뭐야? To show. 그죠? To show. 그죠? To show. 그의 능력을 뭐야? His power. 자,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His identity. 해봐. Identity. Identity. Identity가 뭐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Jesus walked on the water. 그죠? 뭐 하려고? To show his identity. 그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죠? 어젯밤에 뭐야? Yes, last night이죠. Last night. 그죠? Last night. 어젯밤에 last night. 그래서 전화부가 다 나왔죠. 여기. 그죠? Jesus walked on the water. 전화부. 그죠? 전치사 뭐야? 전치사 명사 on the water 하기 위하여 to show his identity 그 다음에 부사 last night 해볼까? Jesus walked on the water to show his identity 그죠? To show his identity 그가 누구신지가 뭐라고요? Identity 해봐 identity identity인데 identity 언제? Last night 그래서 주동 전화부 주동 전화부 주동 전화부가 나옵니다. 다음 거 갑니다. Jesus came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오셨다. 오셨다도 가다 오다죠. 왔다. 왔다. 어디서 왔다? 전치사 명사 나왔습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오셨다. From Nazareth. From Nazareth. 여긴 되어지기 위하여입니다. 되어지기 위하여. 그다음에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 다시. 전치사 명사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뭐야? Last mont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주동 뭐다? 전화부. 주동 뭐다? 전화부. 주동 뭐다? 전화부. 자, 문장입니다. 전치사 명사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없다? 계속 나올 수 있다. 전치사 명사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소죠? 이건 뭐예요? 방법이잖아. 그죠? 방법. 그래서 어순은 장방식 어순으로 나옵니다. 장소, 방법, 시간. 장방식 어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Jesus came from Nazareth. 뭐뭐 되어지기, 뭐뭐 받기 위하여? Baptize 받기 위하여. 당이었죠? 그래서 긍정이니까 받다라고 해석해야지, 그지? 받다, 받기 위하여, 당하기 위하여, 되어지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그래서 Jesus came from Nazareth to be baptized by John.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가다오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뒤에 거. 자, 이거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갔다. 그죠? 베드로의 집에 갔다. 자, went에다 현관문 칩시다. went에다 현관문 치고 어디 갔다? 갔다. 자, Jesus went to Peter's house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가다 오다는 뒤에 목적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Jesus 전사명사를 바꿔야죠. Jesus went to Peter's house. 이렇게 바꿔야 돼요. Jesus went to Peter's house. went to인데 went to 같이 읽습니다. TT는 같이 읽는 거예요. went to. went to라고 읽지 않아. 그냥 went to. went to. 그러니까 went to Peter's house. 근데 발음 똑같죠. went to Peter's house. went to Peter's house. went. 그러니까 went to Peter's house는 불가능하지만 went to Peter's house는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동 뭐라? 주동. 주동 전화부. 다음 것도 똑같아. Jesus came Nazareth. 그죠? 돼야 안 돼. Jesus came 내 안 되죠. Jesus came from Nazareth. 이렇게 바꿔야 돼. from Nazareth. 그죠? 그다음에 Jesus said 자, 앉는 것도 움직인 가다 오다요. 가다 오다. 가다 오다잖아요. 그죠? 가다 오다니까 앉다 뭐야? 서다도 똑같이 가다 오다랑 똑같죠? 앉다 서다. 눕다도 마찬가지. 눕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set도 마찬가지 뭐야? 뒤에다가 명사를 바로 쓸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set the rock 안 되고 뭐야? set on the rock. set on the rock. 자, 봅시다. 가다 오다니까 가다 오다니까 가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전치사가 나와야겠지. 그죠? 어디에 가다 아니면 어디를 목적지로 가다가 오겠죠. 오다는 어때? 오다니까 뒤에 뭐야? 어디에서 오다가 나오든지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out of를 써줘야 돼요. out of. 뭐뭐로부터 갑자기 나오다라는 out of를 써줘야겠습니다. 이해가시죠? from 뭐야? 근원이고 out of는 갑자기 나온 거. 자,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면 뭐랬어요? into 했죠. 갑자기 나온 뭐야? out of이야. out of. 그럼 박스에서 나오다. 이런 박스에서 나오다 할 때는 뭘 써야겠어요? from을 쓸까요? out of를 쓸까요? 박스에서 튀어나오다 할 때는 out of이야? from이야? 그렇죠. out of를 써야 돼. 박스로 붙어. 그래서 몸으로 붙어 할 때 갑자기 나온다 할 때는 out of를 쓰는 거. 출처는 뭐다고? 출처는 from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 마찬가지. 자, 앉다 앉다. 자, 앉는 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앉으려면 어디에 앉아야 돼? 여기 이렇게 표면에 앉아야지. 그래, 당연히 뭡니까? 오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사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Jesus sat on the rock이죠. 어디에? rock에 앉으셨다. 그 다음에 자, 다 모르는 단어 나왔어. 모르는 단어. My faith soars 나왔다. My faith soars. 그 다음에 Devil plummet이죠. Devil plummet. Devil plummet. 그죠? 둘러내. 자, my, 무슨 뜻이겠어? 내 믿음이 뭐처럼? 뭐처럼? Like an eagle. 뭐처럼? 독수리처럼. 뜻 모르겠죠?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슨 뜻이야? 가다 아니면 오다야. 근데 믿음이 독수리처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올라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단어 몰라도 뭐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보자. The devil이야, devil. devil이죠?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플러메이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자, 가다 오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다 오다니까.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그죠? 아니, 뭐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데블이 플러메이야. To the hell, bottom이네. 근데 어디로 갔어, 지금? bottom으로 갔네. 발음 뭐죠? 발음? 발음 밑바닥이야, 밑바닥. 자, 밑바닥이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밑바닥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밑바닥에는 오늘 쓸 수 있지만 밑바닥을 향해서 갔으면 to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밑바닥을 향해서 뭐야? 플러메이 뭔 뜻이겠어? 그냥 가다잖아. 가다.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떨어지다. 그죠? 떨어지다. 곤두박질 떨어졌다. 그래서 단어를 몰라도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단어를 몰라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이럴 때 뭐야? 이거는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건 뭐야? 그냥 가다 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건 뭐랬어요? 완전 타동사는 뭐야? 다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목적어 없으면 뭐라고? 완전 타동사는 뭐야? 다 가다 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한다. 요 영작 요거 할 때 있지. 한다 영작 할 때 특별하게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두를 쓰면 된다 그랬죠? 두. 그래서 뭐야? 리코딩을 한다 뭐야? do the recording. 피아노를 한다 뭐야? do the piano. 그죠? 설거지를 한다 뭐야? do the dishes. 그죠? 뭐 머리를 했다 뭐야? I did my hair. 나 어젯밤에 머리 했잖아 뭐야?
I did my hair. 어 그죠? 어젯밤에 싸움했어 뭐야? I did the fighting. 그죠? 어젯밤에 뭐 논쟁했어 뭐야? I did the argument. 저 단어 생각 안 나면 뭐라고 하면 된다? Do나 과거 뭐야? Did를 쓰면 된다는 얘기였고요. 앞에다가 이제 만약에 동사를 넣고 싶잖아. 그죠? 동사를 이렇게 넣어서 말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싶을 땐 다 뭐 쓰면 된다? Do나 did를 쓰면 되고 해석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한다. 목적어를 뭐뭐 한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단어를 모른다고 뭐야? 너무 근심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 그냥 한다라고 말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다오다형입니다. 이거 생활 단어야. 무슨 단어라고? 가다오다. 생활형 동사. 생활형 동사입니다. 생활형 동사. 자, 목적어 형용 동사는 가생가생 우리 천국 가생 우리 올 거야. 뭐라고? 가생가생 우리 천국 가생 우리 올게. 자, 목적어 형용 동사 가다오다 동사는 뭐라고? 가생가생 우리 천국 가생 우리 외워요. 가생가생. 자, 가다형이야. 가다. 고 가다 맞죠? 워크는 뭐야? 걸어가다. 스태거 뭐야? 스태거. 스태거는 비틀비틀 가다야. 뭐라고? 비틀비틀 가다. 스태거 뭐라고요? 비틀비틀 가다. 에오나. 나 스텀블은 넘어지다야. 넘어지다. 넘어지는 것도 가다야 아니에요? 넘어지는 거 밑으로 막 곤두박질 내려가는 거잖아. 가다잖아. 그죠? 넘어지다도. 스태거는 뭐라고? 스태거는 비틀비틀. 술 먹고 비틀거리거나 힘이 없어서. 그죠? 힘이 없거나 술을 먹어서 비틀비틀 가는 거. stagger. 해봐. stagger. stagger. 그 다음에 스텀블은 넘어지다야.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가 뭐라고요? stumble. 오케이? 걸려 넘어지다. 그래서 뭐 마깅에 걸려 넘어졌다. my faith stumble. 그치? 내 믿음이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어. stumble. 걸려 넘어졌다. 여기서 비슷한 뜻이 fail이죠. fail. stumble하고 fail은 비슷한 뜻입니다. 자, 계속. 스웨거야. 스웨거도 이렇게 흔들거리면 그 뽐내면서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막 아야야.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 그 사람 뭐가 있다고 그러지? 힙합 할 때 스웨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웨그는 뽐내면서 막 이렇게 건들건들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약간 조폭들처럼 다니는 거. 음에 맛있는 거. 음에. 그렇죠? 그래서 스웨거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는 마찬가지로 산책하다야. 산책하며 걸어가다. 이거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워크에 해당되는 거죠. 워크. 그 다음에 산터도 마찬가지로 산책하다야. 이것도 워크에 해당됩니다. 산터도 산책한다야. 산책. 스트롤도. 그 다음에 로브야. 로브. 무슨 우리 차 중에 뭐였어? 랜드 뭐 있죠? 랜드 로버라는 집차 있죠? 집차. 랜드 로버. 영국차. 자, 집차. 랜드 로버. 로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로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 다음에 완더가 있어. 완더. 완더는 방황하다예요. 방황하며 다니는 거. 방황하며 다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완더러라고 그래. 완더러 해봐. 완더러. 그죠? 길거리 방황하고 정착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완더러. 그 다음에 런이 말. 런은 달려가다. 펠은 뭐야? 넘어지다. 자, 산골짜기를 다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산골짜기 다니는 건 스트롤이에요. 스트롤. 그 다음에 산책하는 건 뭐야? 썬터. 산골짜기 다니는 거 뭐라고 한다고? 스트롤. 아우, 나 뒷산, 어제 뒷산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스트롤, 그죠? 아우, 스트롤 인 더 우즈야. 이걸 이렇게 써야지. 스트롤 인 더 우즈. 숲속 영어로 뭐라고? 우즈야. 나무 사이를 걸어 다녔잖아. 스트롤 인 더 우즈. 자, 스톰블 온 더 락 해봐. 스톰블 온 더 락. 그 돌에 걸려 넘어졌어. 스톰블 온 더 락. Stumble on the rock. 스태거는 비틀비틀 걸었다는 뜻이고, 스웨거는 뭐라고? 스웨거는 뽐내면서 막 아 의식되면서 뭐라고? 의식되면 거? Swagger 해봐. 이 swagger. 나한테 뽐내면서 걸어왔다 뭐야? Swagger to me. Stumble on the rock. 단어로 외워요. Stumble on the rock. Stumble on the rock. Stroll in the woods. Center in my neighborhood. 뭐라고? Center in my neighborhood. 동네가 영어는 뭐예요? Neighborhood. 해봐. Neighborhood. Center in my neighborhood. Center in my neighborhood. 됐죠? 그 다음에 wander 해봐. Wander.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요? Wander in the wilderness. 이렇게 쓰는 거야. And wander in the wilderness. 뭐야? 광야에서 방황했다. 뭐라고? Wander in the wilderness. Wander in the wilderness. 뭐라고?
목적어 현모동사 뭐래요? 가생 가생 천국 가생이에요. 목적어 현모동사 뭐라? 가생 가생 천국 가생. 자, 단어 다 외우셔야 됩니다. Go home, 그죠? Walk on the street, 되죠? Stagger, stagger 뭐야? Stagger, stagger 이따 할 거고. Stumble on the rock, stumble on the rock. 자, 의자 걸려 넘어졌으면 뭐예요? Stumble on the chair, stumble on the chair, 그죠? 가다가 TV 같은 거 책상에 걸려 넘어질 때 있죠? 밤에 나갔다가 어제 밤에 물 먹으러 갔다가 뭐야? Stumble on the chair, 넘어졌다. 아파. Swagger, swagger 뽐내면서 걸었다. Swagger in the classroom, 그죠? 그 방에서 뽐내며 걸고 있었어. Stroll in the woods, stroll in the forest, 그죠? Saunter in my neighborhood, rover,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rover 하고 wander는 방황하다, wander in the wilderness, 다음에 run 있고 fail 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죠? 뭐 있다? 가다형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다형 동사가 있습니다. 오다형 동사. 자, come 아시겠죠? Come to my party, 그지? 내 파티에 왔다. Come to my party, come to my party 할 수 있어요. Come to my party 되고, 그 다음에 오단데 come to my party에 왔잖아. 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제 이 파티에 나타났다도 되죠? 자, 나타나려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죠. 그래서 show up in the party, right? He show up in my party. 내 어제 파티에 왔어. 아니면 되죠. 우리 아버지가 내 졸업식 때 왔어. 뭐야? Show up for my wedding이죠. For my wedding. 그 뭐야? 결혼식 때 오셨어. 졸업식 뭐야? For my graduation. 그죠? Show my formal graduation. 야, 눈 코빼기도 안 보여. 뭐야? Didn't show up. 야, 걔 아직 눈 코빼기도 안 보여. 요즘에 수업 시간에 보기 어려워. He didn't show up. 안 왔다. 안 왔다가 뭐라고? Didn't show up. 그 다음에 appear. Appear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commute는 또 왔다 갔다요. 통근하다라는 뜻입니다. Commute. 해봐. Commute. Commute. 통근하다 뭐라고요? Commute. 자, 그 다음에 가다 오다가 또 있어요. 가다 오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도 됩니다. 여기다 해당되는 게 뭐지? sit하고 뭐예요? stand도 뭐야? 이게 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맞죠? sit도 내려가는 거, stand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앉다도 자동사, 그죠? 그 다음에 stand도 자동사 되겠습니다. 자, rise 올라가다지요? fly 뭐야? fly도 올라가다지요? soar도 올라가다죠? soar,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soar 해봐, soar. 치솟아 올라간다.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skyrocket. 쓸 수 있어요. skyrocket. 이것도 치솟아 올라가다 뜻입니다. skyrocket과 soar가 동의어입니다. 막 올라간다. 뭐, 물가가 올라간다 쓸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올라간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는 거.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는 건 soar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갑자기 떨어지는 건 뭐야? plummet. 그래서 plummet과 soar는 반대말입니다. soar, plummet. 그 다음에 점프도 뭐야? 점프도 뛰어 올라가는 거죠? 점프 뛰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fall은 뭐야? fall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 falling. 그죠? mercy is falling. 그지?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할 때 뭐 쓴다고? falling. 주의 자비가 내 안으로 안 내려오지. 어떻게? 내 위에 올라와야지. 그래서 falling on me. mercy is falling on me. right? 주의 자비가 내려와 뭐라고? mercy is falling. 그죠? 주의 자비가 내려온다 할 때 뭐 쓴다? on 에서 falling을 쓸 수 있습니다. plummet도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 뭐랬어? 가생 어디? 가생 천국 가생. 가생 어떻게 온다고? 가생 천국 가생. 가다형과 오다형과 가다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형 동사가 있어요. 생활형 동사. 자, 생활형 동사는 뭐야? 살다가 있겠지. live. 살다. 근데 이 생활형 동사 이렇게 써요. I live a happy life. 이렇게 써.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I live a happy life.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할 때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없을 때는 뭐냐면 여기에 거주해 살다, 뿌리 박았다 이런 뜻이야. 여기에 거주해 살다, 돌아다니다가 뭐야? 여기에 살다 이렇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살다, 가다 오다 해서 가다 오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it, stand, lie, sleep 다 뭡니까? 생활형이죠? 집안에 있을 때 뭐야? 앉아 있다, 서 있다, 누워 있다, 그리고 자다. 또 뭐든 졸다 뭐야? 졸다. doze off. 졸다가 뭐라고? doze off. 그 다음에 잠들다는 뭐야? 잠들다. fall asleep. 이렇게 쓸 수도 있지. fell asleep. 그죠? 잘든다. 잠든다. fell asleep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doze off. 졸다가 뭐라고? doze off, 잠들다. sit, stand, lie, sleep, reside처럼
생활형 동사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번 문장을 한번 갑시다. Isaiah 40:31이에요. Those who 해봐. Those with hope.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 이거 소망을 가진 with hope이죠? 주님 안에 뭐야? In the Lord이잖아. In the Lord. 사람들은 뭐랬어? 사람들은 those. 그분은 뭐야? 그분. 그분은 D1이야. D1. 해볼까? D1 with. 자, 소망을 가진 사람 뭐야? D1 with.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 뭐야? D1 with a lot of love죠? D1 해봐. D1 with a lot of love. D1 with a lot of love. 그래서 뭐뭐를 가진이 뭐라고? D1 with야. D1 with. 가진 분. 가진 분은 D1 with. 가진 사람들은 those with. 가진 사람들 뭐라고? Those with. Those with. 자,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 Those with hope in the Lord. 시작. Those with hope in the Lord. 자, will renew. 뭐 한대? 그들의 뭐요? 그들의 힘을 갱신할 것이다. 그죠? 그들의 힘을 갱신하다.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들이 뭐야? 독수리처럼. 그죠? 했죠? 날개를 펴고. 날개를 펴고가 뭐야? 날개를 펴고가 이렇게죠. 동시동작이죠? With their wings open. 시작. With their wings open. 시작. With their wings open. 아니면 spread 써도 돼. Spread. With their wings open. 뭐뭐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올라가죠. 어? 치소사 올라간다야. They will soar like eagles. 시작. They will soar like eagles with their wings open. 그죠? 이게 이사야서 40장 31절을 영어로 하는 거야. 애움 좋게 치해봐. Those with hope in the Lord. 시작. That's those who hope in the Lord. 뭐라?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 뭐야? Those with hope in the Lord. 시작. Those with. 가진을 꼭 who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Those with야. Those with. Those with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어떻게?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야? 힘이 난다 안 난다? 계속 힘이 난대요. With renew 해봐. Renew. Renew. 계속해서 뭘 하다 뭐라고? Renew 해봐. Renew the battery. 그죠? Renew the battery. Renew the strength. 힘을 계속 갱신할 것이다. 뭐 이거 원래 뭐죠? 주님 안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가 뭐라고? Renew their strength. 시작. Renew their strength. 원래 새 힘을 얻다니까 뭐 써야 돼? Get new strength 해야 되죠. Get new strength. 아니면 power. 그죠? Power. 여기 피지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Power나 get new strength를 뭐라고? Renew their strength. Renew their strength 하면 됩니다. 그들이 날아갈 것이다. They will soar like an eagle with their wings open. 그치? With their wings open. 날개를 펴고 나는 독수리 뭐라? With their wings open. 날개를 펴서 뭐야? With their wings open. 시작. With their wings open. With their wings open. 그쵸? 자, 한번 해볼까? 시작. 어떤 사람들이야? Those with hope in the Lord. 누구라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 Those with a hope in the... 자, 십자가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Those with a hope in the cross. 자,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Those with the hope in the resurrection power. 자, 부활의 능력 뭐라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Resurrection power. 시작. Resurrection power. Resurrection power. 자, 부활의 능력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뭐야? Those with hope in the resurrection power. 뭐 한다? Will renew their strength. 자, 복음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뭐야? Those who hope in the gospel. Those who hope in the gospel. 자, 복음이 주는 능력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야. Those with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해볼까? 시작. The power of the. 자,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은 사물이지만 능력 있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능력. The power of the gospel. 시작. Those with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시작. Those with hope in the power of the gospel will renew their strength. 시작. Those with the power of the gospel will renew their strength. 자, 새 힘을 얻다가 뭐라고? Will renew their strength. Will renew their strength. 아주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 Will renew their strength. 자, 복음을 주는 능력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 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뭐야? Those with faith in the power of the gospel. 시작. Those with faith in the power of the. 자, 제가 집에 가서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연습하세요. 자, 시작. 뭐라고? Those with faith in the power of the gospel renew their strength. 좋죠? 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Those with faith in the power of the gospel will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은 날아갈 것이다. They will fly 해도 되고 뭐야? They will soar 독수리처럼 like eagle 날개를 편 with their wings open. With their wings open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해볼게. 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가 예수를 믿었죠. 해봐. His faith.
in Jesus, 쉬워.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그 존이 믿는 믿음 해볼까? The faith of John 이랬죠? Of John, faith of John, 그죠? 이렇게 되죠? 존이 이건 지금 그랬으니까 faith of John 해도 되고 John's faith, 그죠? John's faith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믿음은 안에 믿는 거니까 in 써야죠. His faith in Jesus, 그지? 곤두박질 쳤다 뭐라? Plummeted, 그죠? Plummeted, 그죠? Plummeted on the bottom, 그죠? 밑바닥을 쳤다 뭐라? On the bottom. 자, 밑바닥이 뭐라고? The bottom. Here on the bottom. Here on the bottom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향하여서 비틀거리며 예수님이 큰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면서 왜 이랬어? 겪으시면서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 겪으시면서 뭐예요? 겪으시면서 아주 쉽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인으로 했죠. 인이 뭐 있어? 인이? 동작에 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슬픔을 겪으시면서 뭐야? In sadness 였잖아. 그죠? 우울함을 겪으시면서는 In depression. 그죠? In sadness. 그죠? 했죠? 슬픔. In sorrow. 했습니다. 앞에서. 감정. 그죠? 감정. 그지? 감정을 겪을 때 뭐 쓴다고? In을 씁니다. 감정을 겪을 때 in, 감정을 겪을 때 in, 어떤 감정을 느낄 때 in을 쓴다 씁니다. 기쁨을 겪은 뭐야? In happiness, 그죠? 감정의 in이야. 감정의 in, 감정의 상태를 알아는 in입니다. Jesus in great,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그죠? 아주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면서 뭐라고?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뭐라고?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자, S는 뭐뭐 하면서입니다. 뭐라고 S가? 뭐뭐 하면서 예수님인데요.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께서 뭐뭐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실 때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지금 예수님 어떻게 가시고 있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어떻게 가셨어요?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고 계시는데 잘 올라가서 비틀거리며 올라갔어. 비틀거리며 올라갔죠. 그래서 비틀거리며 올라갔다는 스태거야. 스태거. 해 봐. 스태거. Say look at the picture, right? You take look at the picture and try to describe the picture. Jesus what? Jesus in a great physical suffering, right? Jesus in great physical suffering. 해 봐, 시작.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Okay? 뭐 한다고? 뭐 stagger. Stagger. 어디야? Stagger towards the Golgotha. 그죠? 골고다 언덕길을 언덕길 위에서 올라갔음 뭐예요? On the hill이죠. On the hill. On the hill. 근데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지는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십자가 지실 장소, 십자가 지실 장소는 뭘까? 못 박히는 장소가 뭐죠? Crucifixion, 그죠? Crucifixion point. 해볼까? 십자가 못 박히는 장소 뭐라고? Crucifixion point이야. Crucifixion point. Stagger to the crucifixion point. Point 해두고 그냥 stagger to the cross 해야 돼요. 어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 십자가를 향해 고통스럽게 걸어가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뭐라고? Stagger, stagger. So as Jesus. 하시면서 예수님 고통 가운데 예수님 많은 걸 겪으시면서 뭐랍니까? 인입니다. 인. 많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뭐라?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시작.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자, 다시 묘사해 보세요. 묘사. Jesus 누구? 어떻게?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뭐 하고 계신다? Stagger to the cross. 해 볼까? 시작. S. 하시면서는 S입니다. S. 시작.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stagger to the cross. 하시면서니까 S 넣어야죠. As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stagger to the cross. 다시 한번 시작. As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stagger to the cross. 하시면서 그는 뭐 하셨어요? 그는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이 때려쳐버릴까 하다가 뭐야? 아유 내가 이거 때려치면 어떻게? 내가 죽는데 하죠. 그래서 가시면서 누굴 생각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고. 찰리를 생각하셨다고.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자, 누구를 그리워하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워하다? Think of you. Think of, I think of you. 나 요즘에 네 생각하고 있어. 얘기죠? Think about 안 쓴댔습니다. 그리워하다가 뭐라고요? Think of you. I think of you. 그죠? 다시 가볼까요? 자, 그림 거. 그림 보면서 묘사합니다. 뭐라고요? As Jesus, 그죠? As Jesus in the grave, as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stagger to the cross. 다시, as Jesus, 주동, 그죠? 뭐하고 있어? 주동? 주동 전화부 하는 거죠? 그죠? 전화부가 to the cross 나왔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잖아. 또 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야? To save me, 그죠? To save me, 그죠?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뭐라고?
2000 years ago. 다시 해봐. Jesus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그죠? 어떻게 했어? 예수님 어떠네?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뭐 하셨다고? Stagger. 뭐해? To the cross. 뭐하게? 나를 구원하게 해서. To save me.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그때 뭐 했다고 그가?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He was thinking of you. 해볼까? He was thinking of you.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같이 봤습니다. 자, 요건 뭐예요? 요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죠? 그가 믿는 믿음, his faith, 그죠?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땅바닥에, on the bottom이죠. 바닷에, 내려갔다, 뭐라? His faith in Jesus, 그죠? His faith in Jesus plummeted, 그죠? Plummeted. 아니면 뭐였을 때, fell, 그죠? Fell. Fell on the bottom, on the bottom, fell on the bottom. 아니면 fell to the bottom 해야 돼. 두 향하에 떨어졌다, to the bottom 해야 되고요. 자, 요 그림 뭐랬어? 요거 외우시다고. 자, 이거 좋은 문장 외울 수 있어요. 자, 해볼까? 뭐 하시면서 뭐랬어? As, 자, 예수님, 요새 해봐요. Jesus, 고통받았으니 뭐야? In the great physical suffering. 자, great physical suffering 한번 빨리 해봐요. Great physical suffering. Great physical suffering. 그래. 아니, 많은 육체적 고통 뭐야? A lot of physical suffering. 많은 육체적 고통? A lot of physical suffering. 자, 예수님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Jesus in a lot of physical suffering. 자, a lot of 대신 뭐 쓸 수도 있어? Grace를 쓸 수도 있다. 기억하세요. A lot of physical suffering. 뭐 하셨어요? Stagger. Stagger. 뭘 향해? To the crucifixion point죠. 그래 할 때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고? To save me. 2000년 전에? 2000 years ago. 그는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 He was thinking of me. 아니면 he was thinking of you 하면 되겠죠. 오늘 거기까지 해서 주동 전화부를 같이 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휘청거리셨던 것은 내가 똑바로 걷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휘청거리심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똑바로 걸어가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걷고 싶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수고하셨습니다.